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이곳에 이끌어서 참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룻기 3장, 조금 깁니다. 룻기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 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꿈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선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려 하면 좋으나,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 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오미가 룻에게 권한 안식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장 1절을 말씀해, 나오미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한 그 안식할 곳, 이곳에 대해서 히브리 원어에서는 마노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노아흐라는 단어는 쉴 곳, 쉴 어떤 집, 편안히 내가 거할 처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이 어디 가서 머물 집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미냐? 근데 다른 말로는 복되게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복되게 해야 되는 야타브라는 단어는 행복하게 하다,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복된 삶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말한 것은 집도 아니고 바로 이 룻이 행복한 나머지의 삶을 살수 있게 하는 그 어떤 방향 제시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룻에게 안식할 곳, 또한 복되게 하는 곳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안식할 곳을 찾으셨습니까?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로 안식할 곳을 찾았느냐, 그리고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안식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규례 중에서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냐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느냐?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하면서 왜 이 아내와 남편의 얘기를 했냐 하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내는 그 남편 아래에 있어서 그 남편 안에 지배를 받게 돼 있고 절대로 그 남편의 그늘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그 아내는 자유해져서 자기 임의로 무엇인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과 오늘 이 루시 그 안식처를 찾는 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죄의 값을 요구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이와 같은 죽음의 두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죠. 육체가 질병이 걸리면 그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또 돈이 없으면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고통 속에 하는 말이 정말 죽을 것 같아. 딱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주님이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죽음의 사망 권세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몸이 죄인처럼 오셨고 정말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셔서 이 비천한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주셨기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다 또는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 아래 놓여있는 아내로 표현되어져 있는 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지시기 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남편인 것 같지만 육체의 남편인 거예요. 말하자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고 끊임없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 그것이 바로 안식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복된 것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는 너의 남편을 내가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육체의 남편이 있고 육체의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나는 있어 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남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내게 안식을 주고 진정한 내게 복으로서 가장 큰 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남편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지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너가 안식할 곳을 찾아주고 너를 복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정말 안식처로 내가 너에게 정말 복되게 하는 그 곳으로 인도하여서 너로 하여금 안식을 얻고 너로 하여금 복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정말 만났고 예수님을 안다면 바로 이 안식과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왜 안식과 그 복을 누려야 되는지를 아시고 누리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나오미가 룻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보아스에게 인도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바로 그 친족,
그 친족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족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보리를 까볼 때에 가라 이야기해요. 근데 보리를 참 희한한 게 왜 해필이면 밤중에 까불어요? 그때는 이렇게 전기가 있을 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야광 라이트가 그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밝게 비춰서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밤에 보리를 까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 주님은 언제 보리를 까부르느냐? 밤에 한다라는 거예요. 밤에 하는 의미는 추수도 거둬들였지만 그것을 까불러서 완전히 온전히 거기서 떨어진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일을 밤중에 한다라는 거죠. 밤중에 보리를 까불러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는 일이 밤에 일어나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타작마당에서 키를 가지고 보리를 터는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알곡만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심판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밤이 깊어져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모두가 졸며 잔다라고 마태복음 28장 5절에 말씀해요. 자, 다 졸며 잘새 그러는 중에 귀에 들립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에 시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밤중의 시작은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 때가 밤중이라는 거예요. 왜 밤중이었느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밤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장님이 돼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을 때,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지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을 때가 밤중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시작은 밤이고 이 밤이 된 시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나리라. 이 소리가 밤중에 이 열처녀들에게 들린 거예요. 뭐하라고? 소리를 내서 하는 이야기가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느냐. 주님이 그때 오셔서 복음을 유대 땅에 전하시고 열두 제자를 만드시고 또 유대인 중에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에게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와 같은 추수의 일을 하시고 나서 그 밤에 이제 다 이제 금방 오나 보다.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요 마지막 때라고 예배드리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하게 놀랍게 이 맨하탄에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밤마다 예배가 있었고 또 금요일 토요일하고 주일까지는 완전히 집회 성회를 했어요. 3일 동안 천막을 치고 성회를 할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때 외친 게 뭐냐면 마지막 때라는 거. 주님 곧 오신다는 거. 이 마지막 때라고 외치고 외치고 외치게 지금까지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에휴 맨날 마지막이래. 그리고 점점 졸며 자는 거예요. 졸며 잘새. 다섯 처녀와 또 다른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른 것을 마태복음 25장은 말씀하는데 무엇이 다르냐? 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분해서 밤을 다 맞도록 등을 킬 수 있는 기름이 충분했다는 거죠. 다른 다섯 처녀는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도적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밤을 살고 있으면서 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다가 또 어느 날 추춤해지다가 또 다시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다가 또 조용해지고 그러니까 아직 멀고 멀었어 라고 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밤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나와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항상 오늘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을 늘 생각하면서 아니 내일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잠자는 동안에 오늘 해가 마치고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어느 순간에 어느 분초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에 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늘 가야 하는 거예요. 늘 내 생각이 주의 말씀에 잡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밤엔 안 오시겠지? 아니 나 아직도 그냥 내일 할 일도 많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뭘 많이 해도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곡식을 채워놓고 이제 풍요로우니까 먹고 놀자. 오늘 이 밤에 네 영혼을 취한다면 이것이 다 네게 유익하겠느냐. 내 영혼이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오늘 내가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 앞에 들려갈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 되어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얘기를 하고서 31절, 33절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냥 잠잠한 것 같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지금 열심히 주님은 양과 염소를 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양에 속할 것인가 염소에 속할 것인가 오늘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서 살고 있느냐 그게 양과 염소의 차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언제 오실지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러한 처녀라면 양이고 그렇지 않고 아직 오실 때가 먼 것 같아 그리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과 연합되어 있거나 아니면 세상 것에 열심을 내다보니까 하나님의 것에 조금 등한히하고 잘못하다는 염소가 된다라는 거죠. 기름이 부족한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타작마당이 밤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밤에 룻은 은밀하게 보아스에게 찾아가야 할 것을 나오미가 지시합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물로 목욕을 하는 이야기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할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우리는 목욕을 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룻은 지금 그 안식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남편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목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야 돼요. 이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기름. 바로 내가 씻어지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부어준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나아가서 한 말이 회개하라고 외쳐요.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물로 씻으면 성령의 기름부음이 내게 임하여서 내게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끔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게 되어져요. 무슨 옷? 세상에서 입었던 옷, 더러운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옷, 거룩한 옷, 이것을 입게 하신 것이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보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거든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떤 준비가 되어져야 되느냐. 집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결혼식은 여자의 장막에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풍습이 다 복음적이라는 거죠. 밤에 신랑이 오는데 여자의 장막에 신랑이 들어와요. 우리 심령이 뭐예요? 우리 몸이 입고 있는 장막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장막, 내가 살고 있는 이 장막에 내가 뭐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누리고 있게 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내 육체 이 장막에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행복은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노임을 받은 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율법에서 노임받고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았다면 우리의 은혜의 주,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 장막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합하여지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합하여져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 이게 우리 심령에 받아야 될 세례인 것입니다. 바깥에서 받은 물의 세례 당연히 받아야죠. 물로 씻는 거. 하지만 우리 심령에 받아야 될 내 마음의 세례, 이것을 너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려지는, 정결하게 씻어지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처소를 삼고 나와 혼인해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혼인 예식을 치러할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정혼했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와 법적인 관계를 맺어지는 걸 정혼했다 그래요. 이 법적인 관계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걸 말해요. 그런 정혼의 관계를 한 사람은 베일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1년 후에 치르게 될 그 신랑이 오실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준비를 하냐면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해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미 정혼한 후부터는 아버지가 싹스를 줍니다. 그 싹스를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 그 싹스를 가지고 들어가면 결혼식을 하고 신랑의 집에 갔을 때 그 싹시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되어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데 어떤 행함이냐면 예수님과 혼인의 정혼의 약혼을 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싹스를 받은 것이 하늘에 가서 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로서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룻의 이 행보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나는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심령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직지근하니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내 안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뜨뜻하고 미지근하면서 그냥 풍성한 부요가 넘치는 교회를 말아요. 물질적인 부요나 물질적인 풍요는 있고 정말 근사한 대형교회 있겠지만 만약에 교회가 보기에 그럴싸하고 크고 또 우리가 보기에 뭔가 잘 믿는 것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심령이 미직지근하고 우리 심령에 주님의 생명이 없어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수치는 뭐야? 죄악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악이 드러나고 있고 내 심령 안에 죄악이 드러나고 있다라면 그 벌거벗은 수치를 옷을 입게끔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룻이 옷을 갈아입고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내가 옷을 갈아입고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함인 거예요. 세상이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져 있으니까 세상의 일로 인해서 더럽혀졌고 세상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이 되어졌고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지쳐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내가 초점이 맞춰진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거기에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이에요. 옆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도 나한테 상처되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게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어져 있다면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모든 것들, 내가 살고 있는 일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나를 더럽히려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겨버리려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입어야 할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피 흘림으로 입혀주신 옷입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입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믿음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들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들의 연약함을 궁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습니다. 타장이 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보이지 아니하다가 그의 발자락에 가서 누우라고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추수를 해서 다 털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갈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끝나가서 쉬는 때, 하나님이 안식하신 때는 제 일곱째 날이죠. 마지막 때에 보아스는 룻을 만나게 되는데 절기를 보면 절기에서 마지막에 나팔절이 이뤄지고 나팔절이 있은 다음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자, 이 룻이 행한 행보를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그가 행한 일은 바로 속죄일에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보아스를 만나가는 것 이제 속죄일을 통하고 그 다음에 장막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마지막 때의 주님은 나팔을 불어서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고 회개하면서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친족 보아스가 누웠을 때 그의 팔찌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룻기 3장 7절에 나오미가 말한 대로 보아스가 먹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더미 끝에 누웠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찌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가 발찌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는데 여기서 덮는 이불은 무슨 이불이에요? 보아스가 덮은 이불이에요. 이게 준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보아스가 누울 땐 추수가 끝날 때, 그리고 속죄를 통과해서 이제 장막절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서 보아스가 이불을 덮고 누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스가 덮은 이불에 가서 우리가 그 발치에 나도 눕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보아스의 은혜를 입을까 하고 나오미가 말한 대로 룻이 가서 그 은혜를 입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간 이방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여도 내가 그 병이 나을 것 같아서, 또 고넬료가 이방인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저 욥바에 가면 베드로가 와 있으니 그를 불러서 너희 집에 청하게 해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혈루병 여인이 나았어요.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가 아니 나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고넬료 이방인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가증하다고 한 짐승들을 잔뜩 보자기에 내려주면서 먹으라고, 아 난 이런 거 안 먹는다고, 가증한 음식을 안 먹는다고 세 번씩이나, 그리고 나니까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와서 문을 두드려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두려워 말고 가래니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들의 관점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고넬료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 있기를 간구하는 경건한 자로 준비케 하시고 결국은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물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이 먼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래서 그들에게 물 세례도 줍니다. 어떠한 그 세례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발치 이불을 눕는데 이 덮는 이불을 이사야에서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덮는 이불, 도대체 어떤 이불을 덮고 있는가? 이사야에서 28장 14절로부터 20절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덮은 이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 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불을 덮는다는 이야기가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만한 자가 된 거예요. 사망과 언약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것을 내가 섬기고 있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거나 사모하고 있거나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돈, 명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사망과 언약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아직도 놓여 있는 거죠. 그와 법적 관계를 맺고 있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안 받기 다른 허위로 그들 자신을 숨기고 있는 거. 우리 목회자들 또는 주의를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내 심령과 내 거죽의 행위가 다른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불을 덮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평강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고 그 십자가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떤 행위가 나로 하여금 만족감을 주고 그리고 뭔가 나는 이렇게 행위로 잘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거짓에 속은 것이고 위선적인 허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들에게 시온의 돌을 하나 주는데 그것이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한 그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시험하는 돌을 줬는데 그것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이 세워지는 기초돌이 되어지는 십자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세운 그 공의가 우리를 재는 측량줄이고 저울추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여서 숨는 곳에 물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물이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가? 그들이 숨는 피난처, 육체의 예루살렘 성. 그것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고 계획하신 뜻은 그분을 주로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그들이 어떤 행위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능히 그들을 푸근하게 덮는 이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밟고 잘 수 있는 침상도 되지 못하고 이불은 좁아서 자기 몸을 가릴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푸근히 덮어주는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아, 이 이불이 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잠을 잘 때 편안하게 덮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라는 모든 행위들은 그 모든 경사가 다 헛되다. 그 수고가 다 헛되다. 솔로몬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한 것. 육체의 모든 것은 헛되지만 주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는 밤에 여러분 자는데 이 이야기 잘 사용하고 있죠. 이 말이 아니라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정말 편안히 거할 수 있는 안식처예요. 루시에게 이 안식처가 되어지도록 보아스를 나오미가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루시 이제 드디어 보아스에게 가서 그 발치의 옷을 덮고 있다가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룻기 3장 9절 말씀,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첫 번째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룻은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가 무엇을 간청했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내가 누구냐? 이 말씀은 너의 현주소가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무슨 현주소? 육체의 현주소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이 물을 때 무엇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앞에 나아간 루스처럼 당신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은혜를 입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간 자라면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이니다 말한 이 룻의 자세는 겸손하게 당신이 아니면 내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당신이 아니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없고 당신이 아니면 나는 복을 누릴 수 없는 당신은 나의 단 하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이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 물을 때 정말 나는 다만 당신의 여종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가 바라는 것, 자 룻이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이불을 옷자락을 덮지 않으면 안식도 복도 없다라고 바라고 원하는 건 이거 한 가지인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많은 재물들, 곡식들을 다 내게 주소서.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 유대인들에게 풍습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주님이 그들에게 파란 청색 줄을 달게 하시는 규례를 주십니다. 청색 줄을 달게 한 규례는 왜 주었냐면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 방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달게 합니다. 그걸 단 옷자락을 그들이 덮으는데 그것을 탈릿이라고 말해요. 이 탈릿을 그 옷자락을 만약에 덮어준다.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그것을 덮어주면 그걸 덮어준 남자의 보호 아래 그 여인이 놓이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는 이야기는 나로 당신의 보호 아래 살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들의 풍습이 그 탈릿이라는 것을 덮어줄 때. 자,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와 그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아래서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 탈릿이 주는 의미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덮으소서라는 얘기. 그것은 나는 당신의 여종이니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시고 나로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죠. 이 룻의 말씀을 보면 나로 당신의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당신은 기업물을 짜니이다. 보아스가 바로 이 룻으로 하여금 남편이 되게 할 수 있는 단 한 길이라고 룻이 믿기 때문에 그에게 그 옷자락을 나를 덮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나를 믿으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안에 안식하라 라고 주신 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늘 어떤 행위로 교회 나와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그 옷자락이 나를 덮은 그 은혜로 덮여진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믿는 자예요. 자, 이 옷자락을 덮었다는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얻으신 영광, 그 영광을 내게 덮어주시옵소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거룩한 영광, 그것을 내가 덮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잃어버린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회복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업을 물른다는 것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하는 길인데 그 길을 내가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밤에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덮여지기를 원해서 왔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왔사오니 예수여 나를 그 은혜로 덮으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안식처요 예수님만이 나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 외에 우린 아무것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가 이 약속을 행하면서 한 것은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룻기 3장 10절에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을 사랑함이 이전보다 더욱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커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보다 더 사랑이 깊어진 자입니다. 자, 이 더 이전보다 사랑이 깊어진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해요?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에 그가 많은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그의 사랑함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내 죄가 많이 사함받은 것을 깨달아 알고
점점 알아갈수록 무엇을 깨요? 나는 이렇게 죄악 덩어리구나. 어떻게 이렇게 죄악 덩어리일 수가 있을까? 죄밖에 드러나는 게 없어야 주님의 은혜를 더 아는 자가 됩니다. 야, 내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서 죄 없다 하실 수 있나?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 그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인애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커지기 때문에 내 심령은 배불러져야 돼요. 내 심령은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은 더 평안을 누리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죠?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야. 왜? 바로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단 하나의 길이니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구하고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너의 기업물을 짜니까, 내가 너의 회복을 이루는 자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자라고 네가 지금 믿고 나에게 나왔으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정원을 했다면 오직 여러분의 삶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분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구하는 자는 얻은 줄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의심 없이, 티끌의 의심도 없이 100%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분이 구원이 되심을 행하십니다. 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나의 회복을 이룰 자가 없다고 믿으신다면 주님이 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내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고 한 것처럼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이 룻에게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남편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원한 여인으로서 베일을 쓰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냐고 오직 남편을 기다리는 그러한 여인으로서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웃기웃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다른 것을 찾는 자, 다른 것이 뭔가 나를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음녀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잠언서 31장에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숙한 여인은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의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현숙한 여인으로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악을 행하지 않고 오직 선을 행하는 자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선하다고 하는 바로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 자, 그가 현숙한 여인인 거죠. 또한 그 현숙한 여인은 아름다운 이불을 짓는데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덮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불을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게 덮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불이 아름다운 이불이어서 내가 그 이불을 덮을 때 안식을 누리고 그 이불을 덮을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의 단 하나의 아름다운 이불로 지어지고 있습니까? 남편과 합방하는 날이 우리 곧 옵니다. 할렐루야.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갈 때 남편과 함께 덮을 이불을 우리는 여기서 지어야 해요. 여자들이 시집 갈 때 이불 만들어서 갔죠. 옛날에. 지금은 다 사가지고 가죠. 하지만 옛날엔 집에서 다 이불을 만들었습니다. 혼인 첫날 밤에 덮을 이불, 신랑과 덮을 이불을. 자, 이 현숙한 여인은 아름다운 이불을 자기를 위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고
잠언 31장 22절의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불을 만드시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은 그러한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마포는 어떻게 입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게 세마포 옷이죠. 자색옷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자,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혼인하는 날. 그 옷을 입게 되어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하얀 세마포를 입고 그 자색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여인은 30절 말씀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육체의 고운 것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육체의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진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이 룻과 같이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의 은혜를 덮고 그 옷자락을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그의 보호 아래, 그의 그늘 아래, 그의 영광 아래, 그의 권세 아래 누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